없이 걷는데 활짝 핀 웃음이 내 발걸음 가볍게 온종일 걸어 다녀도 뜨겁기만 하네. 길가에 앉아서 얼굴 마주 보면 걷는데 늘어진 가로수 내 발걸음 가볍게 온종일 걸어 다녀도 뜨겁기만 하네. 길가에 앉아서 얼굴 마주 보면 화창한 날씨에 제13차 구대북초등학교 총동문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전국을 지나서 오늘 이렇게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이것을 통하여 앞으로 구대북초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우리 동문 선후배 여러분께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오늘 각 기수간에 소통하며 즐거운 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10차, 제13차 총동원회 체육대회 입장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례의 자랑 장수농학대회 공연으로 입장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농약팀들 뒤에 학교 교기가 동료 학교 교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문의 교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엔 3회 동문 남자 109명 여자 92명이 졸업했습니다. 진학률은 56%였습니다. 남자 130명, 여자 127명, 모두 257명 졸업하셨습니다. 진학률은 67%입니다. 8회 동문님들이 들어오십니다. 남자 132명, 여자 106명, 238명이 졸업하였습니다. 진학률은 66%였습니다. 9회동문 입장하십니다. 남자 160명, 여자 130명, 모두 290명 졸업하였습니다. 진학률은 65%입니다. 10회 회장님 기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옷을 예쁘게 맞춰 입으셨네요. 남자 148명, 여자 111명, 모두 259명이 졸업했습니다. 진학률은 75%였습니다. 남자 124명, 여자 118명, 모두 242명 졸업하였습니다. 진학률은 73%입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11회 동문님 화이팅입니다. 12회 동문들이 들어오십니다. 남자 137명, 여자 128명, 모두 265명이 졸업했습니다. 진학률은 65%였습니다. 아, 춤을 추고 들어오시네요. 아. 남자 103명, 여자 57명, 모두 200명 졸업하였습니다. 진학률은 75%입니다. 13회 부회장님이 최고 많은 기수입니다. 14회 동문들 입장하십니다. 남자 121명, 여자 114명, 모두 235명이 졸업했습니다. 진학률은 81%입니다. 자, 15회 동문의 주간기수 입장입니다. 남자 116명, 여자 123명, 모두 239명이 졸업하였습니다. 진학률은 88%입니다. 오늘의 주간기수입니다. 맛있는 밥을 준비했고요. 만찬잔도 우리 15회 동문들이 준비했습니다. 16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16회 남자 129명, 여자 107명, 모두 236명이 졸업하였습니다. 진학률은 93%입니다. 저하고 친구입니다. 점수 좀 많이 주세요. 화이팅! 17회 동문 입장하십니다. 남자 122명, 여자 99명,
모두 221명 졸업하셨습니다. 진학률은 96%입니다. 18회 동문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남자 138명, 여자 126명, 모두 264명이 졸업하였습니다. 진학률은 95.4%였습니다. 19회 동문 입장합니다. 남자 114명, 여자 129명, 모두 243명 졸업하였습니다. 진학률은 98.3%입니다. 의원님 기수입니다. 의원님 기수. 삼선 의원님 기수입니다. 20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자 129명, 여자 118명, 모두 247명이 졸업했습니다. 진학률은 99%였습니다. 21회 동문 입장합니다. 남자 111명, 여자 117명, 모두 228명 졸업하였습니다. 진학률은 99%입니다. 22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자 116명, 여자 105명. 모두 221명이 졸업했습니다. 진학률은 100%입니다. 100% 다 중학교로 가신 날입니다. 23회 동문 입장입니다. 남자 102명, 여자 82명, 모두 184명 졸업하였습니다. 진학률은 97.7%입니다. 막내 기수 24회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남자 91명, 여자 84명, 모두 175명이 졸업했습니다. 진학률은 100%입니다. 자리에서 주십시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저 이래 동무님들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동무님들 보고 한번 서 주십시오. 저 우리 레전드들 영웅들입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고 많은 분이 오셨어요. 우리 저 제가 1호 동무님들 그러면 크게 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자, 1회 동무님들!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60회, 70대 계속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1회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먼저 이번 7기 회장단의 여성회장으로 임명된 9회 양선자 여성회장으로부터 대선언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총동문회 여성회장 9회 양선자입니다. 지금부터 구례 북초등학교 총동문회 제13차 한마음 지역대회 비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당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대여 갱액.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입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총동문회 손정식 회장님으로부터 네 분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구례북초 총동문회 제7대 회장 손정식입니다. 우선 내외빈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부 다 우리 동문들도 다 바쁘시고 우리 또 내 기빈분들도 굉장히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구례 북초등학교 고효숙 교장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례북초 10회를 졸업한 제7대 총동문회장 손정식입니다. 우리 10회 친구들 지금 저 천막에 계시는데요. 10회 친구들 10회 우선 저에게 가장 힘이 되어주고 소중한 우리 10회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10회 친구들 일어나 주십시오. 저에게 가장 힘이 되어주는 아주 자랑스러운 친구들입니다. 자, 내빈 우리 동문께 자 인사 한번 하십시오. 앉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구례북초등학교 선후배 동문 여러분, 그리고 대회를 빛내주시기에 함께 하신 내외빈 향후 여러분, 300리 벚꽃에 대향연이 펼쳐진 고향의 모교에서 개교 59주년 총동문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교는 1964년 개교 이래 59년 동안 약 9천여 명의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고 배출된 수많은 동문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모교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7대 총동문회는 역대 회장님과 동문 선후배님들이 어렵게 이루어 놓으신 전통과 업적에 누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각 기수 및 동문 간의 활발한 소통으로 더 많은 동문들이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입니다. 앞으로 100년, 200년을 내다보는 마음으로 동문의 초석을 다지며 총동문 장학회의 활성화를 통해 우수한 후배 양성의 전력을 기울이고 예체능 특기생 후배들의 집중적인 지원을 모색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문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구례북초 총동문 체육대회는 동문 간 화합과 우정을 재확인하는 축제 한마당이며 단결하여 다시 함께 뛰는 재도약의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총동문회 체육대회를 빛내주시기에 기꺼이 참석해 주신 내빈과 멀리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선후배 동문 여러분, 그리고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고효숙 교장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교 고효숙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례북초등학교 교장 고효숙입니다. 벚꽃 향기가 꽃비가 내리는 이 좋은 날, 코로나 이후로 만나지 못하다가 이렇게 많은 동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총동문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감개가 무량합니다. 저는 1987년에 구례북초에 와서 24회와 26회 졸업생을 배출했고 약 40년 교직 경영 동안 8년을 구례북초에 근무하게 되어 이 동문 여러분 못지않게 우리 구례북초가 아주 소중하고 애착이 가는 그런 학교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동문들의 마음을 모아 유치원 친구들까지 약 400명이 넘는 우리 학생들이 구례북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구례북초 50여 명의 교직원들은 한마음으로 꿈과 희망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장에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살아가시면서 힘들었던 일 다 내려놓으시고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정겨운 친구들과 정담도 나누시고 선후배 간의 끈끈한 유대로 이 운동장에서 스트레스를 확 풀고 정말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로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손정식 총동문회 회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6대 총동문 회장이셨던 김종선 전 회장님과 6대 총동문 사무국장이었던 이정배 전 사무국장님은 단상위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로패 제6대 총동문 회장 김종선 계약께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총동문회 회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동문 상호 간의 유대 강화와 동문회 및 모교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가 지대하므로 전 동문들의 마음을 모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2023년 4월 2일 구례 북초등학교 총동문회장 손정식.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공로패 제6대 총동문회 사무국장 이정배,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사진 한 장. 다음은 회감령 축하식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사 가자.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회감령을 미루었던 9회, 10회, 11회 동문과 올해 회감을 맞이하는 12회 동문들의 보기 드문 4기수 동시 회감령입니다. 각 기수 동문들은 나오시고 커팅식에 참여해 주실 손정식 총동문회장님, 고효숙 교장선생님, 김순호 구례군수님, 김강태 재경회원님, 회장님을 커팅식에 참여 좀 부탁드립니다. 11회 좀 나와주세요. 11회 좀 나와주세요. 혹시 오늘 장학금 받으실 분 오셨습니까? 본부석으로 좀 와주세요. 자,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커팅! 다음은 건배 제의가 있겠습니다. 노인 상편을 종이장에 모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따라주세요. 그거 알코올이 없는 음료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모두 따라주세요. 완전 축제 분위기입니다. 자, 따르셨나요? 자, 잔을 높이 들어주십시오. 9회 6조, 9회 10회, 11회 12회 동문님, 인생은 60부터라고 외치면 파이팅 하십시오. 인생은 60부터! 축하합니다. 사진 촬영 하십시오. 서로 번갈래지 않는 거지 숙제. 소리 못 지는 사람 오는 술래. 다 같이 빙글빙글 깡깡. 여기는 다 12회예요. 와, 우리 12회는 어쩜 이렇게 단합이 잘 됐어요.
스톱! 자, 여기는 뒤로 한 발 가세요. 스톱! 자, 준비! 출발! 자, 바톤 잘 주셔야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스톱! 스톱 제자리에서! 자, 여기서 음악 틀어갖고 춤 잘 추면 앞쪽으로 올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스톱! 오빠 앞으로 나와. 액팀! 하지만 심사위원장님의 말을 들어 심판. 네, 네. 이기는 선수들은 선물을 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넷! 그렇지! 다섯! 그렇지! 여섯! 일곱! 저기 혼주님 빼라, 혼주님. 저 혼주님 계신다. 네. 그래, 내가 보니까 저기는 연식이 좀 됐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다! 스물둘! 30개 4명 하세요. 4명 여기도 4명 시작. 하나 둘 셋 두 개 끝. 네, 더 이상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자, 702형 개띠 승리. 가서 선물 받아가세요. 출발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출발. 따라오고 있습니다. 다치니까 불타는 엔진이여 우리는 달려간다 세계정복. 다치니까 잡으면 안 돼. 언제든 미련하게 봄만 되고 살았었지만 지금은 나만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간다. 무쇠 팔, 무쇠 다리는 아니지만 나는 야, 관심 없는 인생이란다.
당당하게 눈치 보며 살았었지만 지금은 나만의 인생을 즐기며 살아간다. 나는 한다면 해, 고만다면 고, 앞으로만 달려가는 불도저. 인생이란 하이웨이지, 내 뜻대로 살아가면 돼. 한다면 해, 고만다면 고, 멋지게 살아갈 거야. 내 인생은 하이웨이다. 한때는 미련하게 눈치 보며 살았었지만 지금은 나만의 인생을 즐기며 살아간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백팀 승리! 백팀 승리했어요. 함께 또 생활도 하시고 서유석 회장님은 또 지역에 또 이 구례 북초등학교 예, 출신이죠. 예, 그리고 회장님은 또 우리 연예계에 또 유명한 분들과 또 많은 인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를 서울에서는 또 서울에서 예, 지역사회에 큰 공헌을 하시고 또 고향에 오셔가지고 좋은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서유석 회장님 예, 박수 한번 주시죠. 예, 저도 오늘 회장님을 초대받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아, 시작할까요? 예, 여러분들 나오셔가지고 신나는 리듬과 예, 한 1, 20분 동안 몸을 푸시고 또 저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보고 싶고 너무 보고 싶어 그 앞에는 사람 왔지만 나는 이 밤을 바라보네 말없이 말없이
바람 지워도 걸어 말 못할 서연 숨기고 살아도 나 역시 그런 여러 슬픔을 간직하고 당신 없게 뻔한 생각이네 언제 한번 가슴을 울고 소리내요 숨기고 있어도 당신도 그런 여름 거부하겠지만 내 앞에서 미소를 짓네 언제 한번 가슴으로 소리내요 우연히 만났네
사랑 그 남자를 우리 만나 함께 춤을 추었지 저렇던 세월이 그리워 행복한가 물었지 아무런 말도 없이 눈물 받은 난 벌써 잊어버렸다고 말을 해놓고 알아주었지 정말 정말 행복해야 된다고 자 마지막으로 퇴수로 갑니다 반침을 느낀다 추억 속에 사랑의 흙에서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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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스트 추였다 마우스 좋은 그녀를 알았고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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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스트 추였다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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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스트 추였어 그녀에게 빠져버렸다 헛질 것만 같은 이 가슴 잊지 못할 사랑의 뷰스트 잊지 못할 사랑의 뷰스트 여러분, 예, 행복하세요. 여러분, 앵콜이요. 예예, 여기까지. 예, 선생님, 앵콜 가능해? 네. 한 번 더 할까요? 안동역에서 안동역에서. 네네네. 그래 그래 그래. 앵콜 같은 거 하고 그럼 봉투에다 뭐 담아오고 그러시지. 그래 그래 그래. 어, 갑니다. 에? 자, 우리 선생님께서.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앵콜곡 준비했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이리 저리 사라질 거라 잠깐 동안 그대한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긴 세월 방황 속에 전초를 묻었다 오호호. 야 우리 회장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태성월 우리 서유사 회장님 스케일 달라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사랑해 심어보을 손치는 그리하여라 소식이 오네 내기 서봉이 누가 말하네 늙으신 부모님 내 따라 보시고 애야 애야 모든 일생을 사태를 주소 디스코의 황제 나 군 투 선생이 감기합니다. 울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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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울렁 울렁 숨을 타고 가는 울렁 돌아 내 머리도 신이 났어 두스 아름다운 좋다! 붉게 빛나는 동백꽃처럼 아가씨 눈에 보고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는 오만들 울렁울렁 울렁대는 숨봉숨봉 연락선을 타고만 울렁돌아 내 머리도 신이 나서 두스두 이렇게 바로 울렁돌아 좋다! 야 우리 서울서 회장님 돈풍탱수 야 역시 스케일이 다르세요 소풍소원이에 그린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누가 한국의 설무신과 봄이면 시험 보면 여름이면 꽃이 피네 어려운 분명해요 겨울이면 불꽃나네 멋쟁이 띵우시더니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찍으시지만 반품을 쳐가지고 누가 깨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니가 깨면 니와 함께 같이 숨어면 소풍 초머리에 어린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눈과 함께 살고 싶어 달프다 울어본다고 누가 내 맘이었고 어차피 내가 대단히 길어 웃으면서 살아보자 같이 하세요 갑니다. 자, 지금부터 손잡고 1대1로 지금부터 손잡고
무역에서 서울까지 갑니다. 흰머리 뽀뽀하게 사랑천 개나리쳐도 정월세가 얼어먹으며 이탈천 불꽃나간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대한민국 국보 1호 국토관계 나운도 선생님에게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설마포 호남향후의 서대사 회장님께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나운도 선생님은 대한민국 단 하나밖에 없는 뮤지션입니다. 신디사이저 연주자이고, 예, 저음의 고수이고, 예, 그리고 레전드입니다. 이런 훌륭한 정말 가수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엄지 손가락을 짙게 세우는 우리 선배님, 네, 이게 바로 우리 지금의 모습입니다. 예, 우리 구혜 선배님께서 엄지 손가락을 지켜준 대한민국 최고의 뮤지션 나운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쓸쓸히 쉬게 되고
또 그리고 서울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네, 내 주머니 먼저 꺼내는 이 솔선 수모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 서울마포 혼합연합회 서혜석 우리 회장님, 네, 참가번호 1번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좀 환영해 주세요. 아이고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우리 나훈도 선생님도 우리 회장님이 또 이렇게 찬조를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저 서로배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회장님 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날씨까지도 완연한 봄인데 우리 많은 서로배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함께 오래간만에 어릴 때 매개 세계로 돌아가서 많은 그리움들이 많이 쌓이네요. 자우든 오늘 자우든 앞으로 여러분들 좋은 일들 많이 있고 항상 네.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회장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함께 나누는 말씀 하겠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서희생님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돈은 이러려고 쓰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오늘 돈을 멋지게 또 우리 학교에 와서
백댄서가 많이 나온 14. 아, 한번 나와라! 안 있어! 내 모습이 보이질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감사합니다. 14회 화이팅! 14회 화이팅! 14회 백댄서 12명 남았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9회 박상범 선생님. 떠날 수 없는 당신 아실 거죠? 네네. 예, 우리 9회는 백댄서가 몇 명이 나왔을까요? 한 50명 돼요. 50명. 예. 50명 중에서 네. 지금 이제 네. 그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 안에 이제 나올 거라고 네, 노래 끝날 때까지. 네. 알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발! 잘한다 우리 형님 잘한다 Ah, ah, ah.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시면서 선물 꼭 받아가세요. 선물 받아가세요. 자, 이어서 우리 12회 모시겠습니다. 자, 12회 나오세요. 12회. 12회 나와요. 12회. 12회 나오세요. 12회. 나와. 당신께만. 당신께만. 아싸. 12회 나와. 12회. 빨리빨리 나와. 나 있으면 당신만 장미가 내린다 했지. 그 이야기 너무 좋아 내 맘속에 자, 김근자님. 네, 아니, 안녕하세요. 네. 자,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사모님. 어디서 오셨어요, 오늘? 구례에 사세요. 어머, 근데 이렇게 세련되게, 이쁘게. 아우, 나는 또 이렇게, 네, 객지에서 온 줄 알았습니다. 네, 구례 읍내 사세요? 네. 아유, 네, 읍내라서 다르는구나. 진또배기 갑시다. 김근자 몇 회라고요? 질문 시간 되십시오!
네, 남자다잉. 남진의 남자다잉. 네, 얼른 나오세요. 네, 반가워요. 남자다잉 여자 키로 가겠습니다. 네, 가서 보고 하세요. 네, 남자다잉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선배님들의 관심과 네, 우리 사무총장님의 또 이렇게 함께하는데 우리 학교가 발전합니다. 오기 출발합니다. 주어도 모자란다 가네 가네 떠나가네 어디가 가네 연기처럼 바람처럼 내 영혼을 낯사간 여자 내 자유목을 깎아간 여자 어이 예 남이 되고 말았나 아직도 내 사랑 노하는 사랑의 마침표를 멀쩡히 돌아서간 오기오기야 박수! 아 박수! 아 사무총장님께 박수! 아 노래! 아 잘한다! 아 최고 최고 최고! 좋다! 사무총장님 앵콜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가수 포함해서 노래 제일 잘하셨어요. 네, 자 우리 목요 개교 50주년 추진위원장님이셨고 또 우리 여러분들의 가장 어르신이신 우리 회장님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4년 50주년 행사를 했던 1회 유승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이 미국 가서 살면 국적을 미국으로 바꿀 수 있지만은 미국 가서 살아도 여러분의 모교는 구례 북초등학교입니다. 예, 국적은 바꿔도 모교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교를 할 수 없이 사랑하면서 구배 양성에 힘을 씁시다. 감사합니다. 아, 회장님 어떤 노래 저희가 준비해 드릴까요? 터미널, 윤수일의 터미널. 역시 중절모 쓰고 오실 때부터 카리스마 느꼈습니다. 아무나 부르지 않는 노래, 진짜 터미널. 윤수일의 터미널. 와, 역시 우리 회장님 틀립니다. 박수!
속옷을 차창 넘어 외로운 소녀 울고 있네. 가지 말라고 곁에 있어달라고 애원하며 그 느끼네. 기약없이 서울로 가는 머시매가 너무 야속해. 차창을 두드리며 우네 우네 땅바닥에 주저앉아 우네 우네. 더민날에 비가 오네. 북초 동문 여러분, 다같이 우리 회장님에게 박수. 밤도 깊은 더미노래 외로운 남자 울고 있네. 그때 그 시절 옛사랑을 찾아서 이 거리에 다시 왔건만. 떠나야 했던 그 세월이 너무 길었나. 밤거리를 헤매이며 우네 우네 옛사랑이 그리워서 우네 우네. 더미노래 비가 오네. 변했을까 예쁘던 얼굴 내 이름도 이젠 잊었을까. 돌아가는 마차 타고 우네 옛 추억을 생각하며 우네. 더미노래 비가 오네. 자, 우리 북초역과 제13차 동문 한마음 체육대 우리 유승배 회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면서, 자, 2023년 오늘 현재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손정식 총동문 회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겸손하시고 너무나 훌륭하신 인품이세요. 오늘 이 자리를 다 우리 선배님 위해서 자리를 내주시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같이 해서 즐겁습니다. 그리고 또 반갑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을 우리 북초에서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노래 한번 할까요? 황진이. 황진이. 네. 일단 우리 북초동학교 회장님, 부회장님, 사무국장님, 사무총장님 되려면 노래를 어느 정도 해야지 들어오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잘했습니다. 자, 우리 총동부 회장님 멋질지 박수와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얼씨구 저절씨구 너를 안고 내가 내가 돌아간다. 황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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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이면 간다. 너를 두고 간다. 황진이 기다리도 피고 진달도 피고 콧구이가 울겠네. 그리워서 어떻게 살까. 눈수건을 떨어지고 소나기 내리면 보고파서 어떻게
하얗게 되면 눈물 나서 어떻게 살까. 그래도 가야지, 너를 위해 가야지, 반기니 너를 위해. 내가 사랑한 나의 북초인 내 사랑아. 얼씨구 저절씨구 너를 안고 내가 돌아간다. 환환환.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아이고 회장님 감사합니다. 예. 아유 그냥. 보릿고개 갑니다. 보릿고개.
19회 하느니 어디 계세요? 미운 사람 갑니다. 나오세요. 계속해서 13회 황미경 김은주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14회 갑니다. 진성의 보릿고기 양원석 씨.
아까 울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소. 예, 아우 수고하셨고. 누님, 누님 여기 누님이라 선물 드려야 돼, 선물 드려야 돼. 자, 18회 황인철 선배님 서른도의 사랑이 이런 건가요? 헤이! 네, 반갑습니다. 오늘 분위기 좋아요, 18회. 헤이! 우리 육군형 닭띠. 헤이! 사랑이란 건가요? 가슴이 떨려오니 나 그대 생각하면 잔인한 가슴이 이대로. 20회 준비하세요. 20회. 어쩌다 이렇게 되었지 그대를 만나게 됐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행운의 남자인가 봐. 난 이제 하루하루가 그대 있어 너무 행복해. 그 깊은 사랑에 빠져버려 도대체 어느 순간 사랑이 이런 건가요? 가슴이 떨려오니 나 그대 생각하면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예! 헤이! 감사합니다. 자, 20회 그러면 선물 받아서 선물. 20회 왕서정. 예, 왕서정. 왕서정, 오케이. 송가인 거목구. 안녕하세요, 20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어요? 가게, 부자나 부자. 오동이 떨어진 달 밝은 밤에 너하고 나하고 이 마음이 가지 못하게 붙잡아 붙자. 궁따리궁따 궁따리궁따 검은 고이야 내 속중이 못 가게 여섯 줄을 끊겨라. 새파란 청춘 내 청춘을 어이 입문에 넣고 이미 생각난다 소문뿐 내 니마 검은도야 여섯 줄을 덮여라. 달아나는 밤을 붙잡고 너를 그 붙잡고 눈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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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따리였다. 오동이 떨어진 달 밝은 밤에 너하고 나하고 이 마음이 못 가게 붙잡아 붙자. 내 청춘이 못 가게 붙잡아 붙자. 네, 감사합니다. 역시 개띠들이야. 어.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모르고 허점을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긴급한
감사합니다. 네, 일절 말입니다. 예. 자, 16회 이장열. 16회 이장열.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16회 이장열입니다. 자, 16회 화이팅! 옆집 누나 조진호, 황명희, 우연이에 우연이. 자, 24의 안기웅 씨 조심하세요. 24의 안기웅 씨 준비.
이신희의 유노 키시 준비하세요. 고승우님 빨리 나오세요. 나이트 클럽에서 우연히 만났네. 첫사랑 그 남자리 추억에 흠뻑 젖어 함께 춤을 추었지. 철없던 세월 그리워 행복하여 울었지. 아무 말도 없이 눈물만 뜨뜻뜻 흘던 그 사람 난 벌써 용서했다고 난 벌써 잊어버렸다고 말을 해놓고 나 주었지. 정말 정말 행복해야 된다고. 네, 아우 감사합니다. 선물 받아가세요. 선물 받아가세요. 선물. 자, 24의 안기웅, 24의 안기웅님, 네, 아파트 준비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자, 헤드리드 얼른 가만히 있지 말고 완전히 흔들어 주세요. 날 뒤치우는 다시 서시죠. 나리 바람 부는 갈대 숲을 지나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오메 그린 마음에 전하는 아싸! 아싸! 아름다운 나의 목소리 언제나 나에게 세수라 너의 아파 자 박수! 아따 좋네! 다시 또 찾아왔지만 아! 아! 아유 가슴이요! 아무도 슬슬아 너의 아파트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22회 유로키 평행선 22회 유로키 평행선 갑니다. 안녕하세요. 선물 안녕하세요. 받아가세요. 22회입니다. 아파트 선물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우리 똑같은 길을 걷지 평행선 나는 나밖에 몰랐지 너는 나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 만날 수 없는 거야 평행선 Thank you.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첫차! 첫차 몇 회? 19회입니다. 자, 빨리 드리겠습니다. 땡큐 베리망치. 자, 이번 MC가 노래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곡 올리겠습니다. 네. 남자가 한 번쯤 어떻게 따뜻한 가슴에 마음이 필요하지. 외로워하는 여자 마음을 내가 아직도 몰라 떠나간다고. 어젯밤 우리 만난 게 아니야. 너를 왜 몰라. 너 없이 며칠만 지냈어봐. 생각이 달라질걸 그렇게 아픈 이별 왜 원해. 나한테는 나라지 마음대로 가라지. 이들아 13회가 13회 뽑아 그러네. 아. 김재성 고객님. 아, 전부 다 제가 아는 사람이네. 형님, 계란형. 네? 3차례 하나만 뽑아줘, 동사. 생일에서 뽑은 건 이제 반칙이 아니죠. 예, 네, 맞습니다. 네, 요거, 아니, 요거서 뭐.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15회입니다. 15회. 성은 고씨입니다. 고씨.
조영숙님 축하드립니다.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폐막식식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 상금이 걸린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출전한 팀과 퍼포먼스 제가 재밌게 들은 팀 두 팀 했거든요. 제일 많이 저 출전한 팀은 그 명단을 많이 했는 데가 이거든요. 헤비도 제일 많이 했고 지금 불러드리겠습니다. 제다상가상 상금은 20만원이고요 10회입니다 10회 대장님 기술아 굉장히 많이 참가를 하셨어요. 대표 나오십시오. 대표 10회 대표 나오십시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오늘 10회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별 입장사항은요 이건 뭐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저쪽에서 보고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 뭐 무슨 특별히 아 왜 왜 저라고 대상 받은 사람은 대상 받은 사람은 제가 됐습니다. 다 특별 입장상입니다. 여기도 상금이 20만원입니다 14회입니다. 14회. 14회. 들어오면서 춤도 추시고. 야, 서야가. 우리 누가? 이따가 빨리. 10회도 가자. 마지막으로 우리 회장님은 폐막식 인사를 듣고 그 해체를 하겠습니다. 또 서울로 올라가셔야 되고 또 각지로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보니까 굉장히 힘이 나고요. 북초에 아무튼 나왔다는 게 뿌듯합니다. 어쨌든 뭐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그 준비가 조금 미진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내년에는 60주년입니다. 잘 준비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우리 임원들하고 열심히 생각해서 잘 모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